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구축인데 신축급으로 주인세대가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지금 송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골목길 조금 낯이 익죠. 바로 정면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있는데요. 편의점 바로 맞은편 골목길에 또 신축 며칠 전에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 그 매물 바로 뒷벌럭에 있는 매물로서 그 건물과 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마찬가지로 송현동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메인도로 신베타 도로에서 우측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으로 네 번째 위치한 저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23년 9월 27일 그러니까 작년 추석이죠. 추석 바로 연휴 전날 촬영을 한번 했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재촬영을 하러 나온 계기는 그때 당시에는 주인 세대가 리모델링 준비 중에 있었고요. 또 매매 금액이 7억 4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물 그 이후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가격을 소폭 올려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주인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가격이 3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리모델링 하면서도 주인 세대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은 오히려 3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매물이 아니겠나 해서 다시 구독자분들께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재촬영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팩트 체크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건물의 팩트는 짧은 인수가로 선매입 후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팩트입니다. 오늘 건물 자료를 살펴보시면 9가구 중 4가구가 전세인데 모두 월세로 전환을 해본다면 3억 미만 투자로 월 수익이 310만원 나오는 걸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고수익형 매물임에 틀림없기에 오늘 건물 또한 빠른 매매가 예상됩니다. 빠른 임장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전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 편으로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계단실 쪽에는 또 통창을 사용해서 계단 복도 쪽에도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도를 사용해서 건물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를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은 전체 주차는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측편으로 주차 2대, 그리고 가운데 또 주차 4대, 그리고 가장 좌측편으로 2대 이렇게 해서 주차는 전체 8대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또 가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와 근린생활시설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1가구와 투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원룸 1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주변 입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월천역까지는 650m, 송현역까지는 680m 거리로 도보 6분과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연식이 아무래도 조금 되었기 때문에 칠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는 또 텍스 시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밑으로 또 에어컨 실외기들도 창고 밑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또 수익도 높은 수익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은 인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 인수 금액이 1억 2,400만 원입니다. 주변 3룸 전세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죠. 3룸 전세 가격으로 높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 지금이야말로 이 건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또 건물 내부 안쪽에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근린생활시설이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계단 10m로는 또 청소도구감과 넓은 공간으로 제자분들 보시다시피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 벽면 쪽에도 또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서 말씀드렸듯 또 계단실 쪽에는 통창이 사용되어 있어서 환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일 깨짐 현상도 지금 현재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와중인데 타일 깨진 현상도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수농도 아주 양호하고요. 이 건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에 하자도 없고 또 높은 수익률로 빠른 매매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 쪽에 보시면 주인세대 올라가는 계단 쪽에 보시면 또 철문이 사용되어 있어서 여기 주인세대는 옥상 단독이면서 옥상까지 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철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이렇게 또 한 층을 더 올라가게 되면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면을 보시면 또 주인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는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 주인세대 전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문을 통해서 또 한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넓은 키 큰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보면은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주방이 나타나고요. 바로 왼쪽편으로 보신 것처럼 남동쪽이죠. 남동쪽으로 아주 넓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1층에서 말씀드렸듯 오는 건물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정남쪽, 그러니까 남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남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이렇게 창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일조량 정말 좋은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즘 건물들, 신축들 보면은 또 거실을 확장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건물은 구축 건물, 리모델링 건물로서 보신 것처럼 앞베란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베란다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또 빨래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중창을 통해서 또 우풍도 걱정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면에는 채광창이 이렇게 따로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 또 주방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앞으로 8인용 식탁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과 주방 가운데 보시면 또 방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으로 또 들어가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동쪽으로 창호가, 넓은 창호가 사용됨에 따라 일조량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편으로 또 내욕실이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올리모델링을 통해서 마블 타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였고요. 환기창이 빠져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으로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면 거실과 주방 가운데에는 창고 쪽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은 화이트톤 그리고 하부장은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왼쪽편으로 수납 공간과 그리고 냉장고장 미리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릇 수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왼쪽편으로 또 수납할 수 있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여기에 또 그릇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역시 넉넉하게 빠져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또 환기창이 빠져있고요. 우측으로 3구짜리 가스쿠크탑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구두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 가운데 쪽에 외욕실, 넓은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측과 좌측으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도 작지 않은 방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이렇게 사이즈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욕실 쪽에는 외욕실 역시 마찬가지로 마블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티션이 쳐져 있고 해바라기 이사하기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 또 오는 건물 앞베란다도 있지만 또 뒤쪽으로 뒷베란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뒷베란다 쪽에 나가보면 정말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또 앵글로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놓으셨고요. 뒤쪽으로 또 돌아보면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로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뒷베란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에 이 정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2,000만 원 정도는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7억 4천에서 3,000만 원, 오히려 매매 금액을 내렸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임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정말 가격을 내려서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 건물이면 이 금액에는 매매를 안 해도 충분히 매매가 될 것인데 이 가격에 왜 내놓는지 주인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물건이네요. 자, 옥상 문이 우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벤트하우스 밑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또 앵글로 수납장을 이렇게 또 직접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입니다. 자, 옥상인데요.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주인 세대에 리모델링 하면서 방수를 다시 한번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깨끗하게 방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옥상 쪽에 보시면은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데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전기세 걱정 없이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쪽으로 오시면 대구 대표 앞산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산 바로 밑에는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또 정면에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대남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바로 앞에 하얀색 건물 하나 있죠. 며칠 전 신축 건물인데 원가 이하 급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영상을 촬영한 건물인데요. 저 건물과 오늘 건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과 구축 건물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서 방향에 바로 정면이죠. 바로 정면에 아파트 한 채 보이는데요. 저기가 청구제네스 아파트인데 청구제네스 아파트 바로 왼쪽 편이 월천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천역과 송현역 모두 이용 가능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세권이면서 또 앞산 순환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요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2가구, 투룸 4가구, 3룸 1가구, 주인세 1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8제곱미터, 구단위로 65.94평, 건물의 면적 397.31제곱미터, 구단위로 120.18평, 사용승인 2009년 2월 3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7억 4천에서 3천만원 내린 7억 1천만원에 나와 있고요. 용자 3억 2천 보증금 2억 6,100, 인수금액 1억 2,400, 월수입 322만원에 은행이자 15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6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를 반전세로 놓을 시에 지금 현재 인수가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인세대를 전세시 또 인수가는 많이 또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1억 미만으로도 오늘 건물 인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주인 세대가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면서 기존 가격에서 3,000만 원 내린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